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점을 좀 더. 이 여성 혐오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. 어떻게 이 나라에서 젊은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?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.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성은 그 여성을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.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 강남역에서 벌어졌다는 점. 게다가 여성 혐오가 살해의 원인이었다는 점. 이 때문에 지금 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추모 열기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제 친구 아니면 혹은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좀 슬프기보다는 화나고 서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당했을 때 억울했을지 무서웠을지. 혐오 원죄라는 데 알고 계십니까? 최근에는 이제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이 손상되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성별과 관계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 망상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.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였다.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. 이런 식으로 여성을 향한 범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의 정점으로서 지난 5월 17일 그 여성이 죽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항상 여자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대화가 나오면 기본 몇 시간이에요. 안 만나본 사람이 없고 성추행 안 당해본 애가 없고 하다못해 변태 안 만나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.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내가 마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하고 사는 게 왜 당연해. 어떤 포스트잇에는 너는 곧 나이다 라고 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포스트잇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